최근 해외에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발표한 새로운 차세대 엔진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요타 CEO가 현재 성장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 시대를 자신들이 개발한 이 엔진으로 넘어설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인데요. 도요타 자동차 측의 주장은 이 엔진을 친환경 자동차의 표준이자 자신들이 나가야 할 미래라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특수한 전기 분해 공정에서 일부 물을 활용해 수소를 연소시킬 때 효율성을 대폭 높인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을 말합니다. 도요타가 말하는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은 수소와 산소의 재결합 중에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배기구에서는 수증기만을 내보내는데요. 이것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한 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에 대한 높은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외에도 도요타의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은 전기차에 비해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전기차는 전용 공간에서 충전해야 하는 배터리에 의존하는 반면, 자신들의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은 풍부하고 재생이 가능한 자원인 수소와 물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또한 전기차는 무공해 차량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핵심 부품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생산 및 폐기는 세계적인 환경 오염 문제를 야기시키며 막대한 리튬과 희토류 등의 광물 또한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은 이런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음을 부사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인 히로키 나카지마가 밝혔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수소 차량인 현대 넥소가 있잖아 라고 하실 텐데요. 현대차의 넥소는 수소 탱크에 주입된 수소를 활용해 연료 전지에서 전기로 생산하고 그것으로 모터를 작동시켜 차량을 구동하는 방식인 반면, 현재 도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은 넥소에는 없는 실제 내연기관과 동일한 엔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요타의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은 자동차에 저장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 사이의 화학 반응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해로운 그 어떤 것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 중에 가장 좋은 점 중 하나는 수소를 저장하기 위해 기존처럼 크고 무거운 탱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료 분사 장치 및 엔진 블록과 실린더 헤드가 고압의 수소 연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품 강도가 높아야 하며, 엔진 실린더에 물을 분사하는 인젝터 및 점화 플러그 같은 부품들의 강도 또한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이 잘 작동하도록 아직까진 특별 제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소 연료 전지 차량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대차의 승용 모델인 넥소 1세대가 나온 후 아직까지 2세대 모델이 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소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해 수소 연료 전지 선두 자리를 일본과 중국에 빼앗기는 형태가 되면서 2024년에는 초라한 수소차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2025년에는 2세대 넥소가 등장할 것이라 현대차가 밝혔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넥소 2세대 신차가 나온다 해도 수소를 충전할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해 큰 폭의 판매량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요타 자동차 이전의 물을 활용해 자동차를 구동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2008년 일본의 한 업체에서 휘발유나 경유 대신 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홍보했던 회사가 있는데,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한 다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거짓이라는 점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차량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금속 수소 화물이라는 특수 물질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이 업체는 그 어떤 과학적 반박을 하지 못했으며, 전문가들은 물이 매우 안정적이긴 하나 수소로 분해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물만으로는 에너지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90년대에 물로 달리는 듄버기를 만든 스탠리 마이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미국 법원에서는 그를 심각한 사기꾼이라 판결하였으며, 2002년 제네시스 월드 에너지라는 업체는 물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며 많은 투자를 받았지만, 2006년까지 제대로 된 제품을 내놓지 못해 회사 소유주가 2008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더 최근인 2022년 인도네시아의 한 발명가가 물 1리터로 오토바이를 500km 주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인도네시아 과학자들이 물리학 이론에 따라 해당 장치는 불가능하다 했고 이 또한 사기로 판명이 났습니다. 현재 내연기관 화석연료가 지배하는 세계 에너지 산업의 가치는 수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화석연료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기득권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 기술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인 도요타가 물을 이용한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 개발 계획과 수많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자 과거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의 등장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도요타는 중국의 수많은 회사에서 출시하는 전기차에 맞서 시장의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 많은 투자와 개발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소 연소 엔진 기술에 대한 우수하고 효율적인 결과물을 자신 있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수소차 개발의 중간 결과물로 도요타 자동차는 미라이라는 수소 차량을 출시했는데요. 중국과 미국은 공격적인 국가 정책과 전기차 인프라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대규모 생산 기지와 네트워크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탄소 배출 감축 사업과 전기차를 밀어주는 정부의 행보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매년 수백만 대 이상 빠르게 늘어가면서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 또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인 테슬라가 일찌감치 엄청나게 넓은 국토에 자신들의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자율주행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끝없는 개발로 전기차 주행거리의 혁신을 일으켜내며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은 배터리 생산 및 폐기 문제와 차량 충전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환경 영향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이러한 환경 문제들을 자신들이 개발한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 차량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며 해외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전기차는 대형 배터리를 가득 싣고 다녀야 하지만 도요타의 수소 연소 엔진을 장착한 차량은 전기차 배터리 대비 부피가 작은 수소 연료 탱크가 사용되며 내부 소재와 엔진 연소 후 나오는 최종 배출물 또한 전기차보다 월등히 친환경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도요타는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에 대한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전기차는 배터리 충전에 최소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은 완충까지 최소 90초에서 5분이 내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발 중인 수소 연소 엔진에 적용되는 수소 연료 전지는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같은 면적당 더 많은 에너지가 저장되기 때문에 차량의 주행거리도 더 길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도요타는 과거 대비 수소 생산 및 저장과 관련해 몇 가지 큰 개선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물을 활용해 수소를 이용한 전기분해 공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인 차세대 전기분해 장치의 개발과 최첨단 복합 소재로 만든 고압 탱크 개발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환경에서 수소를 더욱 안전하고 밀폐된 환경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수소 저장 시스템에는 첨단 안전장치 및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 수소 노출 감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일부 지역의 혹독한 추운 날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소 저장 시스템은 광범위한 지역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연료전지 기술에서도 자신들이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고 했습니다. 최초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 프로토타입은 1990년대 초에 공개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도요타가 수소 연료 전지 기술과 관련된 5천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수소 연료 전지 설계와 수소 저장 시스템이라고 하며 이것으로 인해 도요타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만들어내는 선두에 자신들의 회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는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 수소 연료 전지 차량으로 일본어로 미래를 뜻하는 미라이라는 이름의 차량이 있는데요. 2014년에 출시된 이 차량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핵심 구성품은 연료 전지 스택, 고압 수소 탱크, 전기 모터 및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입니다. 여기서 연료 전지 스택은 수소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부품으로 차량의 심장으로 표현됩니다. 도요타 미라이의 특징으로는 일반적인 차량들과 비슷한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며 수소 연료를 가득 채우는데 단 5분에 불과하여 전기차 충전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거기다 미라이는 주행할 때
수증기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큰 기여를 한다며 많은 구매자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인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외에 데이터 센터 같은 높은 전기 사용량을 보이는 대형 건물이나 기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발전기 및 에너지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도요타의 친환경 수소 기술은 확장성이 뛰어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도요타가 끝판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의 작동 방식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차량에 저장되어 있는 수소와 차량 주변 공기 중에 산소 간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그것으로 차체의 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 차량의 전기 모터에는 전해조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이 물 분자를 수소와 산소로 분리합니다. 참고로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해조에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 두 가지의 분자를 분리합니다. 분리 방식은 특수한 금속인 전극 두 개를 물 속에 넣고 전기를 흘리면 물 분자가 분해되면서 각각 서로 다른 전극에 끌리게 되는데 이때 수소가 끌리는 전극을 음극, 산소가 끌리는 전극을 양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과정은 생각외로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아 효율적이고 결과물로 나온 수소는 수소 연소 엔진 차량 모터의 연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모터는 연료인 수소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여 차량을 구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모터의 전력 제어 시스템이 차량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전기분해 시스템의 효율은 약 60에서 70% 수준으로 나머지 30에서 40%의 에너지는 연료 손실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자신들이 개발 중인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 차량은 최대 80% 가까운 효율을 보인다고 주장하는데요. 도요타의 차량이 엄청난 효율을 보이는 이유로는 개선된 원재료와 촉매,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로 최적화된 작동 조건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도요타는 자신들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수소를 활용한 다양한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국 및 북미의 수소 산업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이 2030년엔 연간 약 10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요타는 이렇게 막대한 규모로 성장하는 수소 연료 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손을 잡아 새로운 공장을 만들어 가동하고 있는데요. 2024년엔 중국 베이징 두 곳의 신공장을 가동하여 상용차용 수소 연료 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현지 고객의 요구 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화 생산의 가장 큰 이점인 비용 절감으로 더욱 저렴한 제품 가격으로 고객사에 납품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상당한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차세대 수소 연소 엔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았는데 과연 앞으로 미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의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수소차의 시대가 될까요?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